네, 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로봇드림의 호영식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로봇드림은 자동화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 이번 전시회에 텔레스코픽 로봇을 개발하여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텔레스코픽은 2차 전지 및 물류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템입니다. 네, 저희 제품은 텔레스코픽 팔레트로 가반 하중 1.2톤에 스트로크는 1600, 전진 후진 가능하며 그 업다운, Z축으로도 업다운이 가능하며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회전은 안 넣었지만 90도, 18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CC적으로 유저 사양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설계가 가능하고 정형화된 제품은 아니고 설계에 맞춰서 유저가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서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합니다. 주로 2차 전지 및 물류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번에 가지고 나온 제품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두 개의 동일한 로봇이 있습니다. 두 개의 동일한 로봇인데 위에 저희가 진동 측정 축을 달아놨고 그 두 가지의 축에서 나오는 진동이 매우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자동화 검사나 모듈 검사, 디스플레이 검사 분야에서 조그마한 진동도 그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고 NG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측정 방식은 위에 있는 자이로 센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이로 센서가 그 진동에 대한 그 로봇이 정지 위치에 도달했을 때 관성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의 주파수를 읽어냅니다. 읽어낸 주파수를 시스템으로 수신을 하면 수신된 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그 상쇄되는 반대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. 그 반대 진동 주파수를 받아내면 이렇게 이와 같이 진동 상쇄가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.